제가 이렇게 큰 사랑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국내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시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전달됐냐면 찬열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내가 남아있는 여생 동안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를 쓰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세계 시인대를 주관하는 팀이 세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세 팀. 조병화 선생이 그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문독수 선생님이 하고 있었던 문독수 선생님 그다음에 수원대학에 있던 김광민 선생이 하고 있는 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이 하고 있는 거는 조병화 선생님이 하는 거를 인기 받아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카데미가 다른 아카데미보다도 조병화 선생님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좀 용성하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